여보세요? 원장님,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세요? 아, 지금 뭐좀 여기서 하느라고 전화를 아예 못 하시는데요? 받았어요. 응? 아, 여기 뭐 학원에서 뭐, 지금 네. 뭐, 동영상 좀 찍느라고, 코스 찍어달라고 해서. 아, 어떻게 시험 저, 봤어요? 네, 봤어요. 어떻게 됐어요? 붙었으니까 어? 전화하죠. 어떻게 했어요? 네. 잘했네. 아, 그래가지고. 아, 사실 저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 면허 시험장 앞에서 약간 교통 혼란이 된 거예요. 앞으로 아, 막 차가 막 들어오는 약간 차, 나오는 차, 네, 이런 게? 그러지, 네, 막 섞여가지고. 그래서 시험 검사님, 그 검사하시는 분이 아, 그거는 감점 안 했다고. 그래서 그거 감점 안 되고. 그리고 또그 12시 반에 오늘따라 이상하게 진짜 차가 막히는 거예요. 저 시댔거든요. 지하차도 앞이며 뒤며 꽉 막힌 거예요. 진짜 아, 그렇게 앞에. 많았어요, 낮에? 네, 진짜로 많았어요. 차선 변경 하는 게 진짜 했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랬는데. 와, 어떻게 잘 들어갔네, 그래도. 근데 딱한 72점 이렇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점수는? 바로 네. 뭐지? 바로 운전하실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차선 변경하는 거랑 그 유턴하는 거 일부러 속도를 줄였어요. 실수 안 하려고. 그렇죠. 그랬더니 속도 줄였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. 그것까지 줄이시면 안 된다고. 속도를, 거기, 저기, 뭐야, 그, 저기서 돌 때, 난간 네. 위에서, 네, 난간 위쪽. 거기가 맞아요. 원래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돼, 거기는. 약간 엑셀을 밟으면서 가야 돼요. 아, A, 그래요? B, D랑 틀리게, 거기는 좀 네. 완만하거든. 저기서 엑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돌았는데, 안전하게. 아,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, 계속 막 그렇지. 근데 저막 남자 검사관님이 될줄 알았는데, 여자분이 되셔가지고 진짜 깐깐한 거예요. 막 계속 하나하나 막 지적하면서. 원래 여자들이 좀 깐깐해요. 근데 막 말도 안 하고 진짜 계속 최고 넘기면 자꾸 깎나봐요. 감점이나 이런 것도 없이. 근데 그래서 승희 씨가 이제 네. 전체적으로 하는 걸 네. 보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깎으면 붙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운전 연습을 이 사람은 많이 했구나 그런 게 네. 이제 보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네. 좀 봐주는 거지. 그래가지고 저 다음엔 12시 반안 하려고 막 해도 너무 찌고 차 너무 많고. 아니 무슨 다음이야 이제 없잖아요. 아, 그렇긴 한데. 면허 아, 좀 근데 땄는 이상하게 제가 첫 타자였어요. 2명 타잖아요. 근데 그 처음 했을 때라서 제가 차는 많았는데 이상하게 제두 번째 뒤에 앉아 계신 분이 했을 때는 도로 상황이 갑자기 엄청 좋아진 거예요. 그게 차가 그러니까 없어.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가끔 순간 막 막힐 때 그게 이제 앞에 네. 뭐 무슨 뭐 중장비차나 네, 그런 차가 맞아요. 있으면 뒤에가 쫙 네. 밀려. 그러니까 그게 운이 안 좋을 때인데 그때 마침 걸린 거지. 그 C코스가 특히 그래, C코스가. 그 지하차도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앉았는데 검사님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장 나갈 때 진짜 차가 막 대각선으로 돼 있고 막그 나가는 차 옆에서 오는 나오는 차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서 야, 그거 안 그래도 깎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합격했네, 그래도. 그런 거예요. 잘한 아 거예요. 진짜. 어우, 이제 나중에 운전하면 잘할 거야, 네. 아마. 그런 것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. 아, 진짜, 그래서, 막, 그거랑 지하 차도에서 한번 거의 주차장 됐었어요, 상황이. 그래서 그때는 차선 변경이 진짜 되게 붙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 안 깎으셨어요. 다행이다. 그래서, 그쵸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래서, 유도리 있게 봐줘. 상황이 그런 그런데 거예요. 초보자들이 그거 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검정원도 조금 그래가지고, 봐줬네. 아까 기쁜 마음에 붙자마자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, 너무 아까, 안 받으시는 아니, 전화 거야. 온지도 몰랐어. 지금 여기서 뭐 하고 네. 있어가지고, 네. 이제 보고 내가 전화한 거야, 아까. 그 축하해, 예쁘게 생긴 진짜. 언니한테 그 알려주세요. 오늘 뭐라고? 오전에도 계속. 아, 그 언니가 핸들링 되게 잘 가르쳐 아, 주셔가지고. 그래? 네, 진짜 그래. 감사하다고. 그래요, 알았어요. 아유, 네. 축하해요. 나도 진짜 축하해요. 아, 진짜 감사해요. 그래, 잘했네. 그 면허증 네. 받았어요? 아, 저 사진을 안 가지고 아, 못 와가지고. 받았구나. 네. 그래요. 하여튼 뭐 잘했어. 네, 축하해요. 이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저기 뭐 사촌오빠한테 네. 조금씩 운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운전 네. 까먹지 않게. 그 주차 네. 같은 거 못하면 나중에 와요. 주차도. 허준 주차 그런 거는 내가 좀 알려줄게. 아, 정말요?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축하해요. 네, 나중에 감사합니다. 면허증.
빨리 풀고 늦게 풀었고 지금 너무 일찍 풀었어. 젊을 때